여러분, 2023년 서울정원 박람회 우리 JB간호센터가 또 출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억새는 아마 거기에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과장이고요. 네,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나가 있는데 이 본 행사는 11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예,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고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 정원에 우리 JB간호센터 물건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깨알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나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예, 만원 상당의 묘목을 제가 서비스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선착순 20명씩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버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B가드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와는 좀 다르죠. 예, 그냥 나무 앞에서 아니고 사무실에서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2023년 서울정원 박람회 우리 JB가드센터가 또 출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간다고만 말씀을 드리니까 길을 못 찾는 분들이 좀 많았고 이 정확히 정원 박람회라는 게 무엇일까 좀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떠나보시죠. 오! 네, 올해로 8회째 맡고 있는 서울정원 박람회는 이번에는 어디서 열리죠?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억새는 아마 거기에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과장이고요. 예, 억새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었고 예, 그리고 굉장히 볼거리가 좀 많았던 공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좀 정원 박람회와 다르게 서울이 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런 일반적인 시민공원을 예, 박람회장으로 꾸려서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우리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서 좀 잘 볼 수 있고 더 즐길 수 있는 정원 박람회를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행사 주제가 바람, 풀, 그리고 정원이라는 주제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날짜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나가 있는데 이 본 행사는 11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예,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JB간호센터가 굉장히 좋은 품종들 앞으로 우리 정원을 꾸밀 수 있는 품종이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이번에 느꼈습니다. 예, 굉장히 품종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좋은 품종들로 많이 바뀌었고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 정원에 우리 JB간호센터 물건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깨알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JB간호센터를 찾아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영상에 앞에 나오고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JB간호센터 대리미용농원이 정중앙에 또 위치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길 따라서 입구 쪽으로 오셔가지고 즐기다 보면은 중앙 쪽에 우리 JB간호센터가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표지판으로 좀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할 예정이니까 예, 혹시라도 못 찾으신 분들은 표지판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새 축제를 굉장히 크게 하는 예,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게 이번에는 제가 억새 신품종 두 가지를 또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판매를 하려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아서 항상 좀 인기 있는 품종들은 빨리 빠지기 때문에 예, 그런 구매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빨리 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 오시는 분들은 제가 특급 이벤트로 또 나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예, 만원 상당의 묘목을 제가 서비스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물의 전설 꼭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해주세요. 아, 혹시 이번 서울 정원 박람회 가면 네. 뭐 선착순으로 다른 또 이벤트는 없나요? 네, 이번에 특급 이벤트로 우리가 만원짜리 묘목도 증정을 하지만 매일마다 선착순 20명씩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버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상품인데 이번에 서울정원 박람회 또 저희가 많은 기여를 또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박람회 때마다 우리 나무전설님 보러 오는 팬분들이 또 많았는데 아 맞죠. 이번에도 혹시 많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아, 제가 이번에 정원박람회를 좀 이제 한 5번째, 6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매번 많은 분들 오시고 어차피 팬분들도 오시는데 많이 오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만 마시고 남의 연설 보러 왔다, 우리 제이비아 센터 보러 왔다 하시면서 저랑 같이 인증샷 찍으신 다음에 인스타나 또 SNS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거 보고 가만히 못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서비스 드려야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따로 서비스를 준비해가니까 네, 우리 이번에 다 쓰고 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에서 이제 뭐 나무 구경 뭐 이런 배경 구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직접 상담을 또 요청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직접 또 상담도 가능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젊어서 못하실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제이비가드 센터에서 이 상담하면 또 저희가 하는 게 바로 나무의 연설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서 정확하고 저희가 직접 해봤던 거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시간대만 안 오시고 오전이나 좀 오후 때 시간 오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원박람회를 더불어서 저희가 또 교육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 10월 22일 그리고 11월 11일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교육들 한번 받아보시면은 좀 더 전문가적인 느낌으로 보러 갔을 때는 더욱더 많은 걸 보실 수 있고 더욱더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점수 믿고 교육 신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주저리주저리 얘기 많이 해봤는데 저도 구독자분들과 항상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오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간단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밑에 있는 댓글란이라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정원박람회 올해 8회차인데 굉장히 많은 기대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더 많은 업체들 그리고 더 많은 작가님들이 같이 좋은 공모 사업을 또 해가지고 정원도 이쁘게 많이 꾸미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친구분들, 애인분들과 함께 놀러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비가드센터 남의 전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